자, 그러면 조금 더, 좀더 자세히 좀 봤으면 해요. 이 그발강이라는 강, 그발강. 이제 한국말로는 그런데, 이제 영어는 케발르라고 CHEBR 또는 KEBAR. 케바르, CHE 또는 KEBAR, 케바 리버, 그래요. 이렇게. 이 강은 어디 있느냐? 이 유브라데강 우리 알죠? 이 이라크에 유브라데강이 있고 그다음에 디그리스강이 있잖아요. 이 유브라데강의 하나의 지류강으로 봐요. 유브라데 강가에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도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서 바벨론 있죠? 예, 그 이제 바벨론 그 지역.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 아예 한 지류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강 주변에 아마도 한 2만 명 정도 미리 가셨던 노예로 갔던 분들이 그강 주변의 도시에 마을에 살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우리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은 이런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편 137편 1편에 요 지금 그발강만이 아니고 2만 명이니까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서 이 안식일 때마다 강가에 가서 시온을 향해서 보면서 울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아까 빌립보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서도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바울이나 또는 같이 갔던 동료들, 또 유대인 여자분들, 그 중에 대표적인 루디아죠. 이런 분들도 빌립보의 강가에서 예배를 드린 이야기가 있어요. 보면은, 아까도 우리 보듯이 이 에스겔 혼자서 강에 간게 아니지요. 보니까 사로잡힌 자들이 여러분이 갔는데 숫자는 확실히 알수 없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에스겔이었다. 이렇게 우리 에스겔서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에스겔이 몇살 때라고 봤어요? 30년, 30세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민수기 4장 3절에 제사장 자격이 되는 나이에 대해서 기록한 거 있는데요. 30세에서 50세까지 제사장 자격을 이야기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도 제사장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해가 이때가 아닌가. 여기에 맞춰서 우리 예수님도 30세 될때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도 그렇게 시작하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에스겔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에스겔이 이 그발 강가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한번 제 나름대로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그 장면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가서 그냥 예배만 드렸다라고는 보지 않고 이미 이분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분으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수 있는 사람으로 그릇으로 이미 어느 정도 준비시켰기 때문에 시각이 다른 사람과 달랐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강가에 자기 민족들과 같이 포로의 신분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때가 지금 586 직전이니까 600년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 그래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주전 2000년이니까 이분이 보실 때는 1400년 전의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분이 14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때 그분이 요 동네에 살았어. 지금 그분의 동, 지금 이 동네, 우르. 우르가 바로 지금 여기 강가 동네에. 여기에 사셨던 분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그분에게 아브라함과 계약도 하시고 그 계약 중에 하나가 뭐냐? 소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이죠. 네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우리 조상에게 하셨는데 이제 에스겔이 이제 회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 노예의 역사, 그 노예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 출애굽 사건 시키시고 우리 민족이 유월절 어린 양그 경험케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도 짓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여호와를 출애굽을 시켜 주신 여호와를 우리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여호와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 우리 선배 왕이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을 갈라놓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남쪽이나 북쪽이나 왕들이 창조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우상 섬기며 살아왔던 우리 민족들. 이분이 지금 모래사장에 앉아가지고 이걸 쫙 묵상할 거예요. 우리도 이런 묵상이 필요해요. 우리 민족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가끔 그럴 때가 많은데요. 혼자서 조용히 이제 우리 민족을 한번 묵상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분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랬을 거예요. 주전 830년에, 지금부터 약한 200년 좀 남짓 되죠.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 호세아에게 하셨던 말씀, 미가에게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이분이 지금 모래사장에 앉으셔가지고 우리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722년 사건을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벌써 성취돼서 그래가지고 722년 사건이 성취돼가지고 우리 이 북쪽에 있는 족속들이 지파들이 저 고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머지않아 586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것까지는 이분은 지금 상상하는 거죠. 아마 우리 저 북쪽에 있는 지금 우리 족속들도 바벨론에 이제 또다 노예가 되겠구나. 이런 것도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선지자들도 586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묵상하는 거예요. 요엘이 그랬고, 미가가 그랬고,
스바냐가, 예레미야가, 하박국이 586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지금 코앞에 와서 지금 이루어질 것을 지금 이분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니엘은 이미 여기 와 있고 우리도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여호와여, 250년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 주전 830년이에요. 이분에게 예언하셨던 722년 사건은 이미 성취되었네요. 그리고 586 사건도 일부는 성취되어서 다니엘은 벌써 와 있고 나도 지금 여기 와 있고 2만 명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586이 아직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성취가 안 됐네요. 왜냐? 성전도 아직 파괴되지 않았고 성벽도 파괴되지 않았고 일부 2만 명만 지금 왔지 전 인구는 아직 옮겨오지를 않았군요. 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586 사건은 160년 전에 미가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50년 전에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시고 50년 전에 스바냐에게도 말씀하시고 4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고 30년 전에 하박국에게도 말씀하셨는데 그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던 곧 직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605년에. 그래서 다니엘이 그곳에서 다니엘서도 쓰게 하시고 605년에 이 느부갓네살 그 아들 또 벳사살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이때 이렇게 출세도 하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 잡혀 있습니다. 이 강가에 앉아서 앞으로 일어날 586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었을 거예요. 이분은 이미 586이 곧 올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자, 이런 기도를 했던 우리 에스겔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세대의 에스겔의 그러한 그 영성을 가지면 좋겠죠.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도 우리 미리 다 이제 알고 있는 거고 또 7년 환란이 일어날 것도 미리 알고 있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묵상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대환란을 준비해야 되는 것까지도 미리 묵상하며 준비하는 그런 지혜자들 그게 이제 에스겔 수준의 사람들이 근데 저쪽 에스겔 말고 같이 2만 명 갔던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런 은총을 받아서 이런 그 영성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기록에 보면 없어요. 아까 제가 잠깐 봤지만 다니엘과 에스겔을 우리 비교했죠. 이 보면은 이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잡혀갔다 그랬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요, 605년에, 605년은 정확하게 586의 20년 전이 정확하게요. 아, 이때가 언제냐면 18대 왕 때예요. 18대 왕 요호야김 왕 때예요. 요호야김이 언젠가면 609년에서 598년 왕이거든요. 18대. 아, 이분이 요호야김이 왕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가지고 3년간 이 왕이 느부갓네살을 섬긴 기록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다 성경 구절 드릴게요. 그리고는 여호야김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때 아마 다니엘이 같이 가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605년이에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에스겔은 아까 몇 년에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597년에서 빼기 5년을 해야죠. 그러니까 592년 또는 3년.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뒤늦게 간 사람인데 이때는 한 2만 명이 끌려간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요 예언서 요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유대 나라의 마지막 다섯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성서에서는 요 다섯 왕에 대해서 여기저기에다 이렇게 흩어져서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지 않으면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다섯 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준비됐어요? 그 정도의 이제 준비는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요 제목을요, 586 성취되기 전 마지막 다섯 왕들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보세요. 586 성취되기 전 마지막 다섯 왕들. 첫 번째 왕이 16대 왕이에요. 16대 요시아 왕이. 아주 유명한 왕이죠. 요시아 왕. 요번은 640년에서 주전 609년까지의 왕이. 성경 구조를 드리면 이분의 왕 이야기는 열왕기 하 22장 1절에서 23장 30절까지 여기에 요시아 왕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의하면 이 왕은 유월절 지키고 이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들 또 산에 있는 산당들 다 부서뜨린 창조 목적대로 살았던 왕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이 왕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좋은 왕이면 그 아들들 주르륵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이 아들들이 그렇게 잘 되지를 못했어요. 그 대신에 주변 국가들, 대국들이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만이 강한 대국이 아니고 항상 애굽이에요. 애굽. 특히 이 바벨론과 애굽이 이 나라를, 유대 나라를 괴롭혔어요. 우리와도 참 비교가 되는데요. 애굽은 일본으로 생각하면 되고 바벨론은 또 중국이라고 그래요. 떼라고 떼. 그 사람들. 자, 이 심지어 그 주변에 또 소국들이 있었어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런 모든 나라들도 다 강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요 유다만을 약하게 만들어놨어요. 왕은 제대로 창조 목적대로 살고 있는데 이 주변 나라들만 강하게 해놓고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성적으로 보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잘하는데 그거는 왜라는 대답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할 그런 질문 할 필요 없죠. 자, 이 요시아 왕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 왕을 세운 사람이. 그런데 이제 요시아 왕이 이분은 애굽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 애굽 사람이 애굽의 느고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느고 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이 좋은 왕인데도 이 요시아 왕이 그 스토리가 쭉 아까 성경 구절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남쪽 나라를 애굽이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아가 죽은 후에 요시아의 첫째 아들이 애굽에 의해서 애굽이 섭정했던 거예요. 17대 왕 요호아하스 요시아의 첫째 아들이 왕이 됐어요. 609년에 요시아가 죽은 해예요. 3개월밖에 왕노릇 못했어요. 성경 구절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3절이 요 애굽 왕에게 마음이 안 들어서 애굽 왕이 왕을 세우고 3개월 만에 또 그냥 해임까지 시켜버렸어요. 애굽 왕이.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 18대 왕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후임자로. 그것이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18대 요호야김의 김. 우리 김씨의 김자예요. 요호야김. 609년에서 주전 598년까지 왕이 11년 동안 왕노로 됐어요. 열왕기 하 23장 34절에서 24장 7절까지 이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애굽의 그 아까 느고라는 왕이죠. 느고라는 왕이 이분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섭정을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북쪽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강해지면서 이 침공을 했어요. 여기 언젠가면요 요호야김 3년이 요호야김 3년에 다시 말하면 609년에 왕이 됐으니까 빼기 3하면 606년이
요 이야기는 다니엘서 1장 1절에 요 이야기가 나와요. 요 요약임 3년에 606년에 느부갓네살이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침공해가지고 이때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605년에. 근데 요 요야김 왕은 누가 죽이지 않고 요 분은 자연사한 걸로 성경에 보면 스토리에 나와요. 자연사였어요. 그러니까 요 다섯 명 왕 중에서 이렇게 자연사한 요 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머지 네 분은 외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연사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누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 19대 왕이에요. 요호야긴 왕이에요. 요호야긴이에요. 긴 기에다 니은이에요. 긴 598에서 597이에요. 요 사람은 3개월짜리에요. 요 사람도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에 이분 이야기가 나와요. 요분이 왕이 되는 거는 누가 왕을 또 세웠냐면 아직도 애굽 사람이 세웠어요. 애굽 사람이, 애굽 왕이. 요분은 누구냐면 요호야김의 아들이에요. 바로 전 왕의 아들이에요. 요시아의 아들이 아니고 요호야김의 아들인데, 요분이 왕이 되자마자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 놈들이 집적거리고 중국 놈들이 집적거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는 아래 위에서 집적거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집적거림 당하는 게 이게 복이에요, 복. 성서에 의하면, 그렇죠? 예. 느부갓네살이요. 들어와가지고 여호야킨을 여기 지금 19번째 왕이에요. 체포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요 분이. 그래가지고, 포로 생활을 37년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러다가 나중에, 37년 있다가 나중에, 풀어줘가지고 평생 환대했다 이런 대답이 나와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지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왕노릇은 3개월밖에 안 했지만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왠지 37년을 포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풀어줘가지고 다시 환대를 해줬다라는, 우리 같으면 꼭 고종 그 사람 같아. 그 아들이 누구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이제요, 3개월 했으니까 이제 또 왕 세워야 되잖아요? 그 왕이 이제 20대 그 유명한 시드기야 왕이에요. 예. 요 시드기야 왕은 벌써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이 이제부터 여호야긴 때부터 애굽 왕이 세워놨지만 그 직후에 느부갓네살이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세력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20대 시드기야를 임명한 거예요. 여기 문제는 요 사람이 시드기야는 요시아 있죠?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여호야긴의 삼촌이고,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이 이 시드기야예요. 597에서 586에 여기 이제 586 마지막 왕이에요. 성경 구절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26절에
열왕기하 25장 이게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이 양반은 11년 왕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눈이 뽑히고 성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지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분을 눈 뽑아가지고 바벨론에 데려가서 나중에 죽였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 11년에 586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예언이, 요586 예언이 이렇게 쫙 예언된 것이 예언이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요 마지막 다섯 왕 이야기가 이게 현실화되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 와시방이 다섯 왕들 이야기가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까지 쫙 나오는 열왕기하 지금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해하려면 이 마지막 세 왕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섯 왕 드렸죠. 이제는 마지막 세 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 하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지. 첫째, 그러니까 세 왕은 누구부터 시작이 돼? 요호 야김부터예요. 요호 야김, 그랬죠? 그게 요시아의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첫째 아들은 누구였어요? 요호 아하스예요. 요호 아하스는 아까도 봤지만 애굽 왕 느고라는 왕이에요. 느고. 그래서 이제 한국말은 바로 느고라고 한국이 성경에 그렇게 돼요. 바로 왕, 바로 느고가 이 왕으로 세워가지고 3개월 만에 해임시키고 둘째 아들 요야김을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웠는데 이 바벨론 왕이 이제 소위 질투를 느낀 거예요. 지금 이 지금 밑에서 지금 우리가 보면 일본이에요. 애굽이 섭정을 하고 왕 세우고 막 이러니까 위에서 지금 큰 세력으로 부각되던 이 북쪽 중국 세력이 느부갓네살 세력이 침공한 게 609년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제 606년에 이제 605년에 다니엘을 이제 데려간 이야기. 아까 제가 다 했죠. 그런데요, 이제 그 다음에 요호야긴을 조금 보시면 요호야긴은 애굽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3개월 후에 해임받은 왕이에요. 요호야긴, 아까 내가 봤대요. 요호야긴이 왕이 된 때가 18세라 그랬어요. 18세. 3개월밖에 못 했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 성경 좀 열어보실래요? 열왕기 하를 좀 열어보세요. 실제로 이제 좀 우리 눈으로 좀 열어봐야 돼요. 24장. 열왕기 하. 24장. 8절을 보시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요호야긴이, 그럼 이게 이분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호야김의 아들이에요. 18대 김씨가 위라고 생각하세요. 요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8세라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죠. 거기요. 예, 그 모친의 이름은 누후스다라. 예루살렘 밀라단의 딸이더라. 그 다음에 구절 보면 요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거 다 우리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10절 봐요. 그때에, 그때라는 건 지금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다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가 세력을 쓴 이야기? 남쪽에 애굽이 느고 왕이 세력을 썼는데, 이제 그러면서 북쪽에 그때의 10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12절에 보세요. 유다 왕 요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그런 거예요. 굉장히 우리 같으면 이 마지막 고정왕 때 그런 이야기 같아요. 13절. 저가라는 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요호야긴의 요호와 전의 예루살렘 성전이래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기명이라는 금그릇들을 이야기해 다 해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본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14절,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그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만 명과 공장이란 말이 뭡니까? 이 뭐 공장,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죠? 네, 공장. 크래프트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무슨 말이 한국말로? 네? 장이, 거기 그 다음엔 대장장인 딸이 있어요. 공장은 장인이에요? 공장과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인은 뭐냐면 그 스미스라 그래서, 스미스, 사람 이름 스미스 있죠? 똑같이 스미스 같아요. 뭐냐면 이 저 쇠를 두드려 가지고 뭐 농기구 만들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스미스라고 해요. 대장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이 왕이 데려가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저 군대용이에요. 그렇죠? 전투용을. 그래서 용사도 군인들 만 명하고 모든 이 무기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고 빈천한 자는 안 들어가서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밥만 먹여야 되니까. 이게 지금 597년이거든요. 597년에. 자, 15절입니다. 저가 여호야긴을, 저가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597년이에요. 여기 지금 19대 왕 여호야긴이 598에서 597, 3개월 동안밖에 왕노릇 못했거든요. 3개월 딱 되는 때에 잡아가는데 지금 만 명하고 이 공장장, 이 대장장이 기술자들 다 데려가고, 그 다음에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이분도 또 마누라가 많았던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왕의 아내들과 이방인 여자들이겠죠.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엘리트 그룹들, 가족들 다 잡혀가고, 이제 요럴 때에 에스겔도 합류했다고 보는 거예요. 어때? 그 다음에 보면 그래. 16절 보시면 또 용사 군인들 7,000명과 공장과 대장장이 1,000명, 곧 다강장, 힘 있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다강장이라고 이런 말 우리 안 쓰잖아요. 다강장. 그래서 내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all strong 그랬어요. 다는 all이고 강장은 strong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다 힘이 있어서 싸움에 능한 자들 그런 뜻이에요. All strong에서 good fighter 이런 자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는 17절에 바벨론 왕이 또 요호야긴의 아자비가 뭐예요? 삼촌.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스디기아로 하였더라. 24살 때라고 그랬어요. 스디기아. 아,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봐요. 25장, 우리 1절부터 봐요. 재미있어요? 이 역사 우리가 이게 좀 눈으로 봐야 돼요. 예. 이제 1절입니다. 25장 1절은 스드기야 9년. 스드기야 9년은 588년이에요. 597년에서 마이너스 9 하면은 588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586 기억나죠? 그런데 588이에요, 이제는. 거의 다 왔어. 역사가 지금 이 예언들이 쫙, 예? 예? 있어 왔잖아요? 그 예언들이 이제서야 이제 막 성취되는 바로 코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지금 일어나는 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슬프다, 왜 이렇게 될까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들여다보고 계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계시죠. 예. 이 바벨론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이런 짓 하도록 예수님이 다 시키셨죠.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 그 내 종이라는 말 성경에 어디 나온지 아세요? 예? 내가 드릴게요. 예레미야 43장 10절이에요. 예레미야 43장 10절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 내 종 느부갓네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지금 악역을 하지만 예수님의 장중에서 예수님의 종 노릇을 하면서 하는 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악한 왕들도 이 사탄의 자녀들도 이 큰 그림으로 보면 다 예수님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1절 봐요. 시드기야 9년 588이에요. 10월 10일에 쌍십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았더라.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다는 거예요. 586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 예루살렘 이제 침공하려고 성을 쌓아가지고 이 다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입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이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이 신기한 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일으키는 거였던. 이 안에 지금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지금 성 안에 있잖아요. 주님의 백성들이 먹을 게 다 떨어져가지고.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없어졌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이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시드기야도 지금 함께 도망가는 구멍 뚫어가지고 바깥으로요. 5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왕이 지금요, 꼭 우리나라의 어느 왕처럼 지금 남한선성 가는 그런 것 같아요. 응?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치매. 그 한참 간 거지, 여리고까지 갔으니까요. 왕의 모든 군사가 절을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베벨론과 림나 베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밀라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저에게 림나에 있는 바벨론,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이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 이 예언이요. 지금 이 예언이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읽으면서 이 말씀을 딱 보면서요. 시작이 다윗 때, 다윗이 자기 아들 보고 그랬잖아요. 너 우상 섬기고 창조 목적대로 행동 안 하면 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 일어날 게 단 그 경고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케이? 이것이 우연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싫으셨다면 다윗에게 이런 말 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런 짓 못하게끔 다 막으셨을 거예요. 못하게. 그렇죠? 근데 보면 다윗이 예언한 것 그대로 그 아들에게 그대로 갔거든요. 그리고는 그 솔로몬의 아들들에게도 아들에게 갖고 그 군대 장관에게도 가서 두 나라를 갈라치고 이게 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진 거예요. 그러다 지금 이 586 사건, 지금 이 사건, 이 스드기야가 이런 이 이방의 가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사람들에게 이 눈이, 두 눈을 빼앗기고 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모습. 예? 예루살렘 성벽 구멍을 뚫고는 거기에서 여리고까지 가려면 그게 엄청난 거리예요. 맨발로 아마 막 뛰어갔을 거예요.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들여다보고 계실 거예요. 잘한다 이놈아. 예수님이 마음은 아프셨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런 역사를 저렇게 보여주세요? 이 역사를 누구한테 가르치려고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이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다는 것을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역사 무대 속에서 고생하도록 이 고생길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경고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끊임없이 바벨론들을, 애굽을, 아수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뭐 1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끊임없이 신약의 바벨론, 신약의 느부갓네살, 신약의 아수르, 신약의 애굽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로마 정권하에서 핍박받게 하고 카타검 시키고 또 이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슬람이 그냥 과거 500년 동안 교회를 세운 교회를 다 핍박해서 교회를 그냥 자국도 없게 만들어놓고 북아프리카, 애굽, 안디옥, 갈라디아, 터키 지방, 콘스탄티노플 교회들을 다 파괴시키고 이슬람을 통해서 그 파괴가 지금까지 우리 성서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무슨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이슬람에 의해서 다 파괴돼 버리고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도 짓지 않게 하셔서 거기에 지금 이슬람 성전이 있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왜냐? 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우상 섬기는 일을 다반사로 하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창조의 목적을 더 깨달아라. 그럴 때마다 요 예언자들이, 남은 자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숨어져 있었대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민물에서요.
겉에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는 그걸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우리 북한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게 북한에 우리 남한을 붙잡고 있도록 만든 그 그룹들은 북한에 있는 그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민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중국도 이 가정교회, 지하교회에 이 그룹이 있는 거예요. 중국도. 일본도 보면 그 그룹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라 보면 숨겨져 있는 그 렘넌트들이 있는 핍박받는 사람들.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보면 그 속에 그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 안에 나라에 있는 아랍에도 보면 그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그룹들이 있어요. 힌두 나라에 가도 보면 그 그룹들이 있어요. 이 그룹들이 지금도 이 지금 시드기야 왕이 핍박받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분들도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시드기야 왕은 우상 섬겼다는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이 사람도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요 보면요. 8절 보시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 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과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지고 이 빈천한 국민은 그 땅에 남겨두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포도원을 다스리고 농부가 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호와의 13절에 보면 그래놓고는 다 데려가놓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돌과 놋바다와 다 이것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가마들, 부삽들, 불집게들, 이 재물 용기들이 숟가락들, 놋그릇을 다 가지고 가고 거기 그런 이야기가 잘 나와. 그러면서 이제 지금 성경 말씀이 지금 요 열왕기 하가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끝나는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한테 별로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곡물도 바치고 공손했는데 왜 이놈들이 이런 짓을 하는가?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에 별로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저놈들이 왜 저렇게 우리를 그냥 그럴까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게 그럴 때 이것은 답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죠. 그렇죠?